시장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도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매수 심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내놓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건데요. 이번 주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66.8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며 지난 2012년 7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사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후 1년이 넘도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죠. 매수 심리가 특히 안 좋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부권의 지수가 62.4로 떨어지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 5대 권역 중 최저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 종로, 중구 등의 지역도 65.8까지 내려왔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도 예외 없이 매수 심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역대 최저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5건인데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기준 누적 거래량을 봐도 45만여 건으로 지난해 89만여 건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